아, 니 왜 안 맞아? 오늘 점수제 배틀로얄 경쟁전이 생겼습니다. 아, 하루 해 호행 아니 호이온 호행 저게 안 보여. 대륙 횡단을 했는데 저게 안 보여. 야, 요 빡고수를 싸운 흔적. 싸운 흔적이 아니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떨어져라. 이걸 토낀다고? 싸움. 저 두 명 싸우면 나머지 끝이야. 저 싸움에 껴서 꼽살 끼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잠깐만, 멈췄어. 같은 거 안 되겠다. 경쟁전이 나자. 너무 빡고수가 많다. 빠데는 아웅 0점? 이게 뭐야? 0점이라는 게 있는데 점수가 0점인데 나? 0점인데? 0점이 뭐지? 지금 저게 내 경쟁전 점수라는 거야? 뭐야, 2000점에 도달해야 매치에 승리한다고? 뭐야? 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점수제 경쟁전이 아니라 판단 경쟁전인 것 같은데요. 100명이 다 살아있고 계속 플레이하는 것 같은데? 뭐야, 50점 뒤지는 중. 뭐 1킬당 50점 막 그런 거야? 데스매치? 데스매치라기에는 사람이 없어지는데? 사람이 죽어 막. 너무 새로운 방식인데 뭐지? 어? 상자 먹었는데 50점을 주네? 파밍도 점수를 주는 거야? 어? 50점을 주는데? 뭐지? 파밍만 해서도 이길 수 있는 거야?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부활 점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한 다음에 점수 2000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1등하는 방식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야, 최종 살아남는 게 1등이 아니야. 점수를 2000점을 먼저 하는 사람이 1등이니까 최대한 빠르게 킬 많이 하는 여포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뭐 안정성 떨어지겠지만 사냥 상자도 25점 주는 거 보면 존버하면서 파밍해도 점수가 올라요. 오르기는. 근데 여포보다는 확실히 점수가 얻는 속도가 느릴 거기 때문에 파밍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겠죠? 킬 점수가 한 100점 되는 것 같은데? 플레전드 파크에는 아무도 안 들어왔어? 어, 깜짝이야. 뭐야? 어? 어? 동전이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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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땅바닥에 있는 동전을 먹으면 점수를 줍니다. 동화, 금화, 은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탄약 상자 파밍이 25점, 황금 상자 파밍이 50점. 처치 100점. 킬이 100점이면 확실히 킬이 훨씬 유리하겠네요. 헤이! 아, 아. 좋아. 290점 뒤지는 중이면 충분히 따라잡을 만한데? 발견. 또 누가 쐈는데? 저기 있구만. 스나를 먹습니다. 떨어져! 바보 같은 녀석. 좋아, 270점 뒤지는 중. 오, 여기 동전 많다. 50점. 아니, 금화가 150점이요? 금화가 1킬보다 높은데? 야! 3위! 레이지링크스 사기야! 레이지링크스의 파밍 개많은데? 1등.
나니? 레이지 링크스가 답이었어! 킬이 아니야! 야, 레이지 링크스 여기가 부자 동네다 보니까 돈이 많네. 돈을 막 흘리고 다니는 부자들이. 금화 하나만 먹으면 확실하게 앞지를 수 있겠는데? 이거 금화로 동전 점수 채우자. 230점 남았거든? 점수 될 것 같아. 이거 자기장 안에서 살면서. Nope. 안 돼! 아, 까비. 너무 아깝다. 아, 이거 여기 먹고 여기 먹고 저까지 막 가면 딱 끝인데. 아. 이게 싸움에 너무 안 묶여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네.